한숨이 나네요. 네. 그냥 딸인 것 같아. 자식이지. 아, 네. 문제가. 내가 봐도 좀 심각하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애가 아직은 미성년자예요. 네. 미성년자죠. 그지? 학교도 그만두고 지금 왜 저러고 다니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네. 혹시 딸이 벌써 자식을 낳았어요? 맞아요? 진짜 말하기도 창피해서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 왜냐면 이게 자식이었는데 어쨌든 새끼가 하나 보는데 내가 보기엔 보는 새끼는 아니고 죽을 애도 아니고. 살아있는 애인데 얘기를 해봐요 그냥. 아니, 지수 내가 그냥 어디서 백수 같은 애 일을 나가지고 지금 그것도 쌍둥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지금. 하나야, 둘이네. 지금 18살밖에 안된게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지금 나도 보기 전에 한숨부터 터졌어.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지금 이거 딸 사주로 보니까 얘도 폭군 사주에 여자아이가 얘하면 술도 좋아할 수 있어. 술 먹는 거 많이 봤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아이가 아직 어린 건 아니야. 얘도 낳았으니까 또 얘도 애 엄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답안 나온다. 내가 전 손님도 답이 안 나온 손님인데 지금 애는 누가 키워? 지금 부모가 죄다. 내가 봤을 땐 본인 지금 그냥 도망가고 싶죠. 그냥 다막 그냥 막 때치고 그냥 어디 그냥 잠적했으면 좋겠어 혼자. 진짜 왜? 나온다 진짜. 여기까지 와 들어온다. 천불이 나 진짜. 아우, 진짜로 내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얘가 엄마도 신가물기가 많은데 제가 엄마도 가물기 많아요. 엄마 직업이 뭐예요? 저는 조그맣게 호프집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삶이 본인도 평탄치 않아. 뭐 남편은 내가 봐도 말도 안 되고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혼자 자식을 키운 격이야. 그죠잉? 그런데 본인 사주에도 가물기가 좀 많아서 그좀 풍파가 좀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땐이 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타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뭐 어디 가서 전 봐도 얘는 백발백중 무당들이 봉동냥 무당해. 이렇게 나오는 삶도 살고 있고 사주도 그래. 진짜.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본인의 집안에도 그렇고, 엄마가 집안이 되는 거잖아. 이 본인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가 있고, 내가 보면 둘다 꿈자리가 아주 선명할 거야. 본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떻게 생긴 거면? 어떻게가 아니라, 나는 그래요. 뭐, 일단은 딸을 봐야 더, 뭐, 안 봐도 알겠지만, 일단은 얘가 정신이 내가 보기에는 얘,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남자 밝혀, 안 밝혀? 진짜 내가 내가 보기엔 남자가 한둘이 아닌 걸로 믿고.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애도 있지만. 남편도 있는데 얘가 계속 집에서 놀다가 이제 일을 하러 지방을 다니는데 남편이? 남편이 전기 일을 하러 지방을 다니는데 이게 남편만 없으면 남자를 불러가지고 또그 지랄을 하고 있네 정말.
아니, 왜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진짜로 폐 죽여버리고 싶지. 아, 진짜 딸만 아니면 진짜 폐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진짜 선생님. 아유, 머리 진짜 코골이 아. 아프네요. 혈압이 오른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할아버지 어떡하냐. 어떡하냐 한다, 할아버지가. 진짜 응? 여기 촛불이 난다니까요, 진짜. 하나만 잡. 예, 잡기만 해. 오케이, 됐어. 얘는 내 이렇게 풀이해줘야 말이 돼요. 이? 얘는 내가 봐도 좀뭐 가물게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장군 쪽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넌 천신이 강하냐 장군이 강하냐 어? 뭐 산신이 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얘는 장군에다가 창부 쪽이 강해. 얘 아마 놀고 술 먹고 폭군사주에 여자가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아까 나한테 있잖아 어떤 백수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했지만 내가 보면 걔가 더 불쌍해. 남편이 보다 불쌍해. 그래요. 걔는 살려고 하면 얘는 걔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어? 나 쉽게 얘기해주는 거야. 솔직히 얘가 애를 낳아서 본인도 억울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남자가 얘보다 더 약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흐트러지고 삶이. 그래서 얘는 엄마가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일단은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줄게. 뭐 가물이라고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게 얘는 이런 쪽에서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얼굴 한번 보는 게 딸을 얼굴 보고 나중에 그렇게 무당님 필요하진 않을 좀것 같아. 얘 한번 그럴까요? 가져볼게. 같이 가자. 아 얘는 100% 와. 와, 5대 말을 지가 더 많이 할 거야. 나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지가 억울한 소리만 할 거야. 뭐 억울하다고? 얘는 그냥 뭐 진딴에는 가슴에 있는 한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보기엔 본인의 가정사도 훌륭하진 않아. 뭐 훌륭하진 않아도 중간은 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뭐 깊이 물어보진 않을게. 너무 기니까. 대신에 얘의 가슴을 풀어주려고 내가 부르는 건 아니야. 들어주고. 그리고 아, 네 말이 맞다라고 해주고 얘를 끌고 갈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게 누구? 엄마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얘가 말이 맞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단 말이야. 얘 인생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주변 또한 내가 보기엔 상당히 흐트러져 있거든. 막말 어떤 그래 멀쩡한 놈이든 뭔 놈이든 얘한테 입바람소도 해주겠어? 얘하고 하룻밤 자려고 그러지? 얘가 그런 행동을 하거든. 그럼 그냥 다네 말이 맞다 하면서 나쁜 걸 가르칠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로 네 말이 맞다라고 해주고 내가 좋은 걸 가르쳐 줄게. 그리고 뭐 이쪽으로 해서 얘가 지금 눌려줄 게 있으면 내가 한번 봐줄게. 알았죠? 뭐 무당대로 소리 아닙니다. 잉?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것들을 다 눌러줘야 어? 잡힐까요, 선생님? 그럼요. 근데 내가 눌러만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눌러줄 거 있어서 될것 같으면은 들어도 줘야 된다고 나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런 믿음, 신전, 어? 얘가 뭐 교회 하나님한테 빠지면 교회, 어? 절에 빠지면 부처, 무당집에 빠지면은 자기를 좀 그래도 제대로 얘기해줄 무당. 분명히 거기에 손을 타야지. 쉽게 얘기해줄게요. 안 그러면 보통 사람의 손으로 얘를 끌어줄 순 없다. 얘 주변은 더더욱 안 되고, 엄마는 이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답을 줄게요. 얘 인생 파란만장할 거야. 얘 피임은 했어요? 아, 진짜 그래도 PM은 그래도 잘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잘하는 거 맞지가 아니라 그거 아예 안전하게 하는 걸 해야지. 아니, 그래도 PM은 잘 하니까 그래도 애가 안 생기는 거 보면. 안 돼. 얘 피임 이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확실하게 묶어주던가. 여자들은 묶는 게 아니라 뭐 하잖아. 하잖아. 해. 왜냐면 얘 사주에는 병원을 충분히 빼고 이 새끼 저 새끼 자식이야. 그러다가 얘가 예? 정말 찢어져요. 그때는 엄마가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 지금은 지금 답도 없는데 나한테 온 거야 본인은. 그런데 답을 찾으려면 걔를 데리고 와. 걔를 데리고 와서
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반드시 그 얘기했지. 피임해라. 그리고 다 이해한다. 너가 그렇다고 얘는 이렇게 들어줬다가 바로 끌어야지. 네가 틀렸어 하고 바로 끌면 큰일 났다. 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애요. 예. 선생님, 근데 이걸 제가 계속 얘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계속 애를 봐주고 이렇게 얘를 그러지. 바라지를 해야 되나요, 내가? 안 돼. 내가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엄마는 못해. 그러면 그냥 나한테,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데리고 와서 한번. 그리고 나서 나랑 얘기를 해보든가. 아니면은 그 노력도 싫으면 버리고 도망가. 애를 버리고? 다 네가 키워하고 도망가. 그래야 얘가 애를 안 낳아. 내가 그냥 제대로 애가 힘들어야 이놈저놈 새끼는 안 낳을 거 아니야. 엄마가 봐주고 이러면은 얘는 또 뭔지 알죠? 의리가 있어요, 이 여자애는. 근데 그거 의리가 개나 줄 의리야. 개똥 같은 의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얘 폭군 사주라 기지배가 아니에요. 나중에 얘 낳고 얘 낳으면 어떡하려 그래.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와. 같이 데리고. 알았죠? 내가 답은 안 나오니까 같이 와. 그래야 내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엄마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버리든지 잡아주든지. 알았죠? 선생님, 지금 답안 나? 어떻게든 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내가 지금 뭐 딸을 버리고 도망가요 하는 것도 답을 주는 것도 나도 참 그렇고. 자식 그렇다고 버리고.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는 답도 없어. 네. 데리고 와. 알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거기까지 볼게. 아, 답답해도 한번 진짜 빨리 데리고 와. 내가 네, 빨리 잡아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볼게요. 네.